우리 인천 서구가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살고 싶은 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는 서구, 정말 행정과 함께 어우러지는 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구 시민 여러분들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지낼 수 있는 생활에 좀 더 세밀히 밀착되게 점검을 해가지고 야간에 운행을 하다 보면은 택시 정류장에 꼭 LED 등이라도 좀 설치 좀 해줬으면은 희망과 좋은 일들만 우리 서구에 많이 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는 클린 서구, 경제가 풍요로운 서구, 그래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서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권리가 바로 서는 서구, 아이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는 서구를 소망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꿈과 끼를 찾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공부할 줄 아는 학생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을 지켜주는 멋진 형이 되고 싶어요. 2019년에는 인기가 더 많아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나중에 잘 놀고 싶어요. 저는 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시민센터고 싶어요. 왜냐면 밥도 잘 먹고 내 자신도 지키고 모든 가족을 지킬 거예요. 꿈은 전자공학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밑바탕을 깔기 위해 내년에는 더 물리공부와 생명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기획자가 되고 싶은데요. 저는 그걸 위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많이 물리랑 생물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2019년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가가 진영 빠지자 그냥 이렇게 뿜뿜하게 사는 거 그거 바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좋은 친구들 만나서 또 새로운 한 해 예쁘게 잘 꾸려내고 싶습니다. 보다 많은 건강 찾으셔서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가족 모두 건강해서 아프지 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청라에서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제가 아는 분들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녀 아들 며느리 건강하고요, 딸 사위 건강하고 우리 애기 아빠 건강하고 그게 최고죠 뭐. 2019년 살고 싶은 서구 화이팅! 2019년도에도 화이팅! 2019년 화이팅! 안전한 서구, 행복한 서구 화이팅! 2019년 동서경 화이팅! 2019년 강남시장 화이팅!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2019년 황금띠 서구청 화이팅! 2019 클린 서구 화이팅! 2019년에도 모두 건강하세요. 2019년에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